자, 재판 기능사 실기 시험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팥빵 또 그리시니 반식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팥빵이 나왔는데요. 단팥빵은 비상이죠. 비상으로 나옵니다. 시험 시간이 3시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죽 온도가 30도씨 되어야 된다는 거 참조를 해 주시고요. 이럴 때에 반죽을 믹싱을 할 때에 3단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반죽 시험장마다 반죽기가 틀려요. 훅이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2단에서는 사실 그 반죽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3단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그된 반죽이 아니라 이건 좀진 반죽이고, 진 반죽이라서 3단을 사용해야 되는데, 간혹 어떤 시험장에서는 3단을 사용 못하게 하는 수도 있어요. 기계가 고장 난다고. 그럼 뭐할수 없이 그냥 2단 사용하지만, 이런 그 비상식빵, 그 단팥빵 같은 경우는 3단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3단을 사용해서 반죽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20%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종 단계에서 2, 3분 더 믹싱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반죽이, 이런 반죽은 식빵하고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되지 않아요. 한 덩어리가 안 되니까 그게 크린업 단계가 아닌가 하고 계속 반죽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2분 지나면은 크린업 단계니까 그때 유지 투입을 하면 돼요. 그때 유지 투입을 한 후에 여러분이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비상이니까 1차 발효 30분만 시키면 되고요. 자, 1차 발효 시간에 여러분들이 파당금을 분할을 해 놓죠. 파당금 여기 30g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 30g을 분할을 해 놓습니다. 보통 뭐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싸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저울에 30g 정도를 달아서 이렇게 비닐에다 놓고 30g씩 동그랗게 해 놨다가 이제 분할을 하면은 포항을 하면은 쉬우니까요. 자, 볼까요? 중간 발효 후에 요거 보게 되면 요게 중요한데, 이 중간 발효를 분할을 다 해놓고 중간 발효 했어요. 그리고 포항을 하는데 이걸 다시 둥글리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러면은 이거 저도 못 써요. 이거 딱딱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발효가 충분히 된 것을 갖다가 손으로 눌러서 가스백이 납작하게 한 다음에 살짝, 그런 다음에 앙금을 집어넣고 포항을 해야지 이게 잘 쌓여지죠. 절대 반죽에 무리가 가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가스백이 가볍게 눌러서 포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그한네 판이 나온다 하면은요. 네 판이 나온다 하면은 모두 성형을 한 다음에 목란을 눌러줘야 됩니다. 자, 놓고 쭉. 보통 두판두판뭐 이렇게 넣으라 그러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다 포항을 해 놓고 충분히 여기에서 좀 포항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좀 실력이 딸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럼 요가 조금 사실 발효가 돼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목란으로 누르면 위에 중간 부분이 튀어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바로 쌓아가지고 한판 싸면 바로 그한 판을 바로 목란으로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게 글루텐이 경직된 상태에서 누르면 다시 튀어 올라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네 판을 다 포항을 한 다음에 처음에 포항했던 것을 눌러주면은 스무스하게 이게 구멍도 크게 뚫리면서 잘 눌러지는데, 이 누를 때 그냥 푹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그 목란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크게 구멍을 내줘야지 구웠을 때도 중앙 부분이 안 튀어 올라오죠. 그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굽기 시에 여러분들이 철판을 한번 돌려서 골고루 색이 날수 있도록 하고, 이 결합물체라는 거, 어떤 사람은 그 굽기 전, 그러니까 2차 발효 전에 성형하고 발효실 2차 발효 들어갈 때에 결합물 칠하는 거죠. 2차 발효 끝나고 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서는 구워져 나와서 또 결합물 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건 하진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굽고 나가지고서는 이거 계란물 칠하면 위에가 그 수분이 있기 때문에 쭈그러들어요. 또 버터도 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도 마세요. 버터도 칠하지 말고 뭐 예전에는 구워져 나와서 계란물도 칠해라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구워져 나와서는 계란물 칠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 그 광택, 계란물 칠하면 아무래도 광택이 나니까 그 광택이 좀 나면 좋은 것 같아서 칠하긴 하는데 그것이 좀 가볍게 살짝 칠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칠하게 돼 갖고 위에 껍질이 쭈글쭈글하게 돼서 더 광택은 나지만 저 위에가 더 보기 안 좋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시니 요거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거의 한50% 정도가 실격이 됩니다. 왜 시간 오버로 이렇게 되죠? 어디에서요? 이 성형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성형하는 과정에서. 요거 전재료를 넣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반죽을 해주시면 돼요. 반죽을 해주시고, 이건 1차 발효 30분만 시키고요. 성형 시에 자를 준비하시고요. 없으면 자를 달라고 하세요. 그럼 줄수 있어요. 가서. 그러면 35에서 40g 이거 꼭 맞추셔갖고 길이를 성형을 해야 됩니다. 이 성형을 할때한 번에 안 늘어나지 않죠. 그럼 한 번에 요만큼 늘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성형을 해주시고, 이건 계란물 칠안 합니다. 그리고 계란물 칠안 하고, 팬닝 할 때, 여러분 철판에다가 이게 일자가 되도록 쫙 팬닝을 해주셔야 되기.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휜 것도 있고, 여기는 굵고, 여기는 가늘고 이래요. 요거 잘 성형을 해주시고, 요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형할 때이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을 오버시켜가지고, 실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차 발효는 한 5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시간에 할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성형해서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구워지는데 그 시간 내에 안 구워요. 이거 최소 20분 구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 한 15분만 굽거든요. 색을 안 내죠. 하얗게 내서 그냥 제출을 하는데 그러면은 실격이 아니라 합격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바삭하게 색이 좀 갈색이 나면서 옆에도 색이 나고 말이죠. 바삭하게 20분 이상은 충분히 구워줘야 됩니다. 밤 식빵은요, 요것도 조금 그 어려운 제품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제품인데, 밀가루 재료를 믹서에 그 넣을 때 빼서 넣어라. 이거 제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넣을 때 볼을 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재료들을 다 넣어요. 한 번에 다 넣으세요. 그런데 이 기계에 끼워져 있는 기계에 이제 부착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밀가루를 막 넣더라고요. 밀가루 다 흘려요, 막 이쪽으로. 그러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빼 가지고 믹서를 돌리면서 물을 부어주면 돼요. 사실 이렇게 물 부어주 안전장치가 있더라도 이 여기에다 물을 이렇게 믹서를 이렇게 1단에 돌리면서 물을 이렇게 서서히 부어주면 골고루 잘 섞이면서 반죽이 돼요. 만약에 이제 그이 장치가 있더라도 이그 안전장치가 있더라도 여기 물 넣는 이런 그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다 물을 쫄쫄쫄쫄 넣게 된다든가 계란하고 같이 이걸 물에 넣게 되면은 골고루 잘 섞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물을 넣고서는 여기에다 물을 붓고 반죽하다 보면 여기만 반죽이 되고 이쪽은 가루가 그냥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그 당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그럼 주걱으로 긁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무리하게 이 볼을 갖다가 들어버려요. 그럼 밑에 색이 훅이 갈려가지고 색이 꺼멓게 나옵니다.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보면은, 아, 기계가 잘못됐다. 나중에 이 기계 탓을 하는데, 기계 탓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기계 탓은 여러분이 조금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자, 유지는 클린업 단계 투입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유지 클린업 단계 투입하고,
여기 이제 최종 단계, 요거는 이제 반죽이 최종 단계까지 반죽을 해야 되는데, 요 단계가 넘지 않도록 하세요, 이거. 왜냐면은 반죽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식빵 찌그러듭니다, 이거. 오버되면은요. 그래서 믹싱이 오버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밤을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아, 아니면 또 씻어서 사용을 해도 돼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냥 밤이 지금 여기에서 80g이죠. 여기 80g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먼저 분할을 해 놓겠죠. 해 놓을 때될수 있으면은 그 수분이 없어야 되니까 밤을 분할해서 키친타올 위에 이렇게 한 무더기씩 이렇게 올려놨다가 요걸 사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성형을 할때 수분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나중에 식빵이 더 찌그러지지 않고 잘 나올 수가 있으니까. 1차 발효 시간에 이제 토핑물 제조하고, 만약에 이런 그 겨울철에 마가린이 딱딱하다면은 중탕을 해서 부드럽게 해서 크리마를 시키면 되는데, 크리마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많이 하면은 이 부서져요, 위에 그 비스켓이. 성형할 때 밤이 골고루 펼쳐지도록 이렇게 밀어서, 충분히 쭉 밀어서 놓고, 너무 그 길게 크게 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작게 밀어도 안 되겠지만, 너무 크게 밀 필요 없습니다. 그래놓고, 밤이 골고루 이렇게 가게끔 펼쳐놓고, 여기서부터 말아가지고, 팬에 넣는데,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여기에서. 팬에서 1cm가 올라오지 않았을 때 비스켓 짜야 돼요. 팬에 이렇게, 빵이 이렇게 1cm가 안 올라왔을 때, 여기 1cm죠. 여기, 요만큼 안 올라왔을 때, 여러분이 짜야 돼. 왜냐면 이 짜는데도 시간이 걸리느라고 짜다 보면 여러분들 빨리 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짜니까 짜는 사이에 막 이렇게 커버려요. 절대 이거 1cm 이렇게 봐서 1cm 안 올라왔을 때 짜야 됩니다. 그리고 물결 짤 때에 이게 중앙 부분 1cm 이게 그저 채점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중앙에만 짜라고. 왜냐면 여기에 짜게 되면은 이거 어차피 오븐에 들어가서 흘러내거든요, 퍼져서. 그래서 여기까지 그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끝에까지 다섯 줄 짜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줄만 짜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양쪽 1cm 여유를 두고 짜야 되고, 아몬드는 골고루 이렇게 좀 손으로 눌러서 붙여서 골고루 다그 아몬드 다 뿌리세요. 남기지 말고 다 뿌린 다음에 구워주는데, 요거는 그 바삭색이 좀 진할 정도로다가, 즉, 한 30에서 한 35분 충분히 구워줘야 됩니다. 이 밤이란 내용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충분히 안 구워져갖고 찌그러드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오래 굽다 보니까 윗불이 세게 나니까 윗불을 갖다가 중간 정도에 충분히 줄여줘서 위에가 색깔이 진하게 안 나게끔 하면서 밑에 색은 충분히 보세요. 이거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거 한 190도씨로 이제 굽다가 살짝 낮춰갖고 180도씨로 이제 요거를 한 20분 정도 굽고, 요렇게 뭐 예를 들면 한 10분 굽고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입니다. 이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30분 정도 이상 구우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190으로 계속 굽게 되면은 여기는 색깔이 진하게 나지만 안에까지는 수분이 다안 빠져가지고 찌그러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색도 나면서 찌그러들지 않도록 밑에 색이 충분히 색이 바닥 색이 충분히 나도록 구워야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보통 이 밤식빵이 나오면은 떨어지는 건 너무 2차 발효를 너무 많이 해서 부풀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제품 밑에 바닥이 들떠요. 이렇게 2차 발효가 많이 해서 들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차 발효 과도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제출하고 나갈 때에는 찌그러들지 않았지만 식으면서 얘가 감독위원이 평가할 때쯤 이렇게 찌그러들어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 2차 발효 과다하게 하지 않고 밑에 색 충분히 낸다, 요거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또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